저희 집 가시상추 크고 있어요. 가시상추 보이시나요? 약간 민들레하고는 조금 다르죠? 민들레는 까실까실하잖아요. 옆에가 까실까실. 근데 얘는 상추에 같이 길쭉하죠? 약간 톱니바퀴 저기는 있긴 있는데 민들레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민들레예요. 민들레인데 얘는 이파리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들레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왕고들빼기하고 뭐 닮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가시상추는 어렸을 때는 가시가 없어요. 근데 조금 만져보면 이게 감촉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얘가 클수록 이제 가시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장아찌, 저희는 장아찌를 담아서 먹는데 아주 그냥 길쭉하니 저기 뭐야 김밥 싸 먹을 때 정말 좋아요. 그냥 상추 필요할 때 또 싸 드셔도 되고. 여기까지 날라왔네요, 가시상추. 이거는 전어와 비슷한 사상자입니다. 아주 사상자가 아주 군락지를 이뤘어요. 이제 사상자 죽을까봐 막 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늘어나서. 여기 밭에도 가시상추가 날라와서 나고 있고, 이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씨가 저희 대추나무 옆에 있다고 막 우리 남편이 다 잘랐거든요. 잘랐는데도 어느새 씨가 맺혀서 떨어졌나 봐요. 우와, 뭐야, 겨울에 안 보이더니 여기 아주 군락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상추가 많이 나 있어요. 오,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제 막 보이네요. 가시상추 안 보이더니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 가시상추 제일 크다고 했는데 아직도 얘네들이 가시는 없어요. 이쪽으로도 많이 날 텐데 날려서. 와, 돌나물은 제가 여기다가 돌나물을 몇 개씩 갖다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잡풀 난다게 빼곡히 나고 있습니다. 저 여기는 구기자. 이야, 이쪽으로 많이 나 있네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우리 집 명이나물 여기 밭에 이렇게 쭉 심었는데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도 명이나물인가? 배는 그 저기거든요, 명이. 근데 이렇게 가늘게 난다고요? 여기다가 눈개성만 심었었는데 눈개성만은 안 나고 이게 저기 뭐지? 달래파인가? 그게 나군요. 아, 여기도 파서 뭐를 심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저기, 이 질경이가 이제 나오네. 질경이. 지금 장아찌 이렇게 맛있다는데요. 말랭이는 꽃이 다 피었습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달래가 이만큼 나오고 있네. 감사합니다. 말랭이 꽃 보세요. 십자막가. 아우, 이쁘죠? 귀여워. 가시상추 여기 또 밭을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 남편이 뒤집기 전에 한번 그냥 겉절이해서 볼게요, 점심에. 몰랐는데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도 그냥 또 다 뒤집으면 맛도 못 보고 저희 언니가 뜨덕 뜯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도 모르게 보이지도 않더니 이렇게 컸어요. 여기는 안 뜯어도 되는데 우리 남편이 또 그냥 밥 만든다고 또 다 뒤집으면 되게 하니까 뜯고 있습니다. 겉절이 해서 점심에 먹게요. 이 가시상추는 상추의 원조래요. 원조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하도 잘 퍼져가지고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을 소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맛있다고 하도 소문을 내서 그런지 가시상추가 퍼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퍼지긴 퍼지겠죠. 이 많은 가시상추를 다 뜯어 먹는 건 아니니까. 네. 저도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가시상추를 심어서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아 막 뜯어 먹으니까 뜯는데 하나 안 앉다고 그냥 줄기채 다 뜯으니까 꽃필 새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뜯어먹을 때는 생각 않고 막 뜯어먹다가 봄 이제 겨울 되고 그러면 어머 가시상추가 났나 하고 궁금해서 또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난 것이 눈에 띄면 가시상추가 눈에 띄어요. 했는데 이쪽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니 봄 되니까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근데 어떤 분이 아 그 더러운데 그런 거 아니 근데요 씻으면 되는 거죠. 저희는 되도록이면 농약을 안 치려고 해서 이거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깨끗한 데서 먹지 그렇게 오염되고 막 그런 데서 먹겠어요. 그리고 가시상추도 저기 생태 교란종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키워서 먹는 거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서부터 캐다가 여기다가 텃밭에다가 한쪽 저기다가 심어놨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시상추. 그래서 그것도 또 옮겨다 심고 그렇게 해서 번식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씨앗을 나는 맛 한다던가 그러면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되겠죠. 하려면 소리 소문 없이. 근데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별로 없네. 다 됐네. 여기도 있네. 여기 또 제 눈에 띄지 않는 가시상추가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여기도 나오고. 아이고. 우리 구기자 이제 봄에는 또 구기자 순을 따서 먹어야 되겠죠? 얘는 무슨 버섯인가를 모르겠어. 버섯이 나긴 났었는데 모르고 얘 겉절이 할 때 같이 하게요. 얘가 그렇게 또 고혈압에 또 특효라고 하잖아요. 가시상추 겉절이 할 때
가지상추. 오, 구기자순이 많이 올랐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파란 거. 그리고 한 2주 후 정도면 구기자순 힘도 따서 먹을 수 있겠습니다.